최근에 근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사업을 이제 모으시고 네. 그걸 재테크를 하시면서 네. 회사도 그만두시고 네.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내세요? 막 그렇게 유복하게 지내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2018년에 약간 1년 제주살이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네. 휴직을 하고, 와이프랑 같이, 와이프랑 키우던 개랑 같이 제주도 내려왔는데, 네. 막상 여기서 잠깐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절대로 돌아가지 말자. 네.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든 여기서 버티자. 그래서 지금, 사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제주도는 전혀 연고가 없으셨던 거예요? 네네, 없었어요. 와. 근데 여기 오면은 친구는 다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먹고 살 길도, 뭐, 네. 저는 일단 투자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네네네. 그 외에도 이제, 뭐랄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냥 와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네. 그 방법이 자연스럽게 찾아지더라고요. 예. 아, 네. 근데 4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이제 뭐, 크다고는 크지만, 4억으로 정말 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를 하는 게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4억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그거를 약간 calculated risk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네, 계산된 리스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제 마지노선은 1년이었어요. 회사는 6개월만 휴직을 했었고, 이제 1년으로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내가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그동안 받은 연봉이 사실은 내 시간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죠. 제가 연봉을 포기하고 대신 내 시간을 사오자. 그러니까 내 연봉으로 시간을 사오자. 그렇게 생각하고 1년만 살아봐야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살아보니까 방법도 찾아지고 아,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은 뭐라 그러죠? 임프로비제이션?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계속해서 대응하면서 살아온 거죠. 근데 그 이제 어떤 생각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상의 전환이죠. 네네. 그 선택에는 전혀 후회가 없으세요? 아, 그럼요. 오. 이게 처음에 고민을 했을 때 네. 그 의사결정을 한 결정적인 그 생각이 뭐였냐면은 네. 내가 한 80년, 80살 정도 네. 진짜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네. 네. 그 당시에 그 결정을 후회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던 대로 10년 이상 회사를 다녀왔었는데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1년이라도 전혀 다른 형태로 삶을 살아보고 그런 도전을 해볼 것인가 그랬을 때 당연히 후자가 더 바람직한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저도 마흔을 바라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거기서 제주살이 하다가 잘안 되면 그냥 회사로 다시 재취업을 할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뭐 지금 특히 더 그렇죠. 그왜 인재난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리고 저는 또 IT 쪽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뭐다안 되면 그냥 접고 올라오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4억을 가지고 내려가셔서 이제 그걸로 제주도에 뭐 집을 사시고 생활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주식 투자로 재테크를 하시고 그냥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주식 투자만 하고 제도에서는 이제 그 연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1년치 월세를 그 선불로 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연세로 살다가, 이제는 좀그 주식도 더 커져가지고, 그돈좀 쪼개가지고 이제 집도 샀죠, 와, 여기서. 아니 이거 제주, 왜? 와 정도는 아니에요. 제주도는 집값 별로 안 비싸요. 아 제주 땅값이 많이 비싼데 이제, 아니에요. 아니 이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정말 주식 투자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4억이라는 돈으로 좀잘 굴리셔가지고 제주도에 내집 마련까지 하셨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기 전에 주식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주식 투자의 제일 깊은 본질은
사업을 소유하는 거예요. 사업체를 소유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사업적인 능력이 있다. 나는 사업가 기질이 있다. 그런 사람이면은 사실은 주식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주식은 결국에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내 사업을 만드는 거는 진짜 그 최상단에 있는 직접 투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사업을 잘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게 돈을 제일 크게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업가적인 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업을 주식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먼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궤적을 봤을 때 나는 뭔가 특출난 끼가 없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대한민국 평균이다. 그러면은 주식을 시작하는 거는 되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해서 실패를 보잖아요. 근데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실패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렇겠죠. 실패하는 방식. 그럼 실패하는 방식과 뭔가 성공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그건 저도 아직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실패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일단 쉽고 빠르게 생각하면 무조건 돈을 잃어요. 근데 뭔가 좀 주식 투자도 사업의 연장이다. 혹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월급이나 사업 소득이랑 마찬가지로 노력의 결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에포트를 투입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노력의 결과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냥 어떻게 운 좋아서 잘 사면은 돈을 쉽게 버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에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당연히 주식 투자는 운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운 좋게 큰 수익이 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작년 2020년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에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호된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운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운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트랙 레코드가 오래 쌓일수록,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오래 이어갈수록, 운보다는 내 진짜 실력이 내 자산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6개월, 1년에 뭐 단기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높더라도, 그것이 어쨌거나 내가 실력이 없다 하면은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결과적인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굉장히 낮을 것이다. 결국은 내 실력에 비례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작년에 돈 크게 벌고, 혹시 올해까지 돈을 크게 벌은 2년차 미만의 투자자가 있다. 당연히 너무 자만하면 안 될 것이고, 근데 또 잘 안 풀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올해에 뭐 번 돈 다 까먹은 분도 있을 거고, 올해 들어서 올해 초에 삼성전자 산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실 거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운이 작용을 한 거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20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소한 10년, 20년 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실력을 늘리겠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결국에는 돈을 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한 1, 2년 차 때에 내 그 수익률은 좋든 나쁘든 간에 운의 작용이 더 컸을 것이고, 그 부분을 최대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낙담하지도 말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늘리기 위한 실력을 쌓는 기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작가님 이번에 나온 책을 보면서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대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은 재테크 책이나 재테크 유튜버들 보면은, 종잣돈 1,000만 원 어떻게 빨리 모을 것이냐, 이런 것들만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우리가 종잣돈이 1,000만 원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저는 관점이 되게 새로웠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제가 네. 책에서는 단점에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 분들에게 좀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내 수중에 종잣돈이 혹은 투자 가능한 가용 자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에겐 투자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뜻과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 네. 투자 실력이라는 거는 최소 수년간의 공부와 실전 경험이 갖춰져야지 되는 건데, 그쵸, 그쵸. 수년간의 공부와 실전 경험이 갖춰지면 내 수중에 1,000만 원만 있을 리는 없어요. 네, 당연히 훨씬 그쵸. 많은 돈이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자산이 지금 작다는 거는 나는 아직 투자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이제 그걸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번 인터뷰 내내 강조를 하겠지만, 나의 객관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객관적으로 내 실력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1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 종잣돈이라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이제 막상 직장인이 그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투자해서 잘 모르니까 아끼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이제 꽤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긴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은 혹은 30대 돌아간다면은 그 1천만 원, 그 1억, 혹은 종잣돈의 크기 어쨌든 간에, 종잣돈을 모으는데 시간을 많이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저도 대출 받았었어요. 진짜요? 예전에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 그때도 제가 집을 샀었는데, 그집 사면서 대출, 그때는 이자도 되게 샀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좀더 많이 받아서 그 돈을 주식 투자금에 합쳤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일 수는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수익률 측면, 그러니까 수익금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전략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그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잣돈을 더 먼저 땡겨온다고 해가지고 딱히 더 유리하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실력이에요,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실력의 그 수익률이 뭐 수렴할 거기 때문에 네. 종잣돈을 뭐 처음부터 땡겨서 시작해도 그게 빨리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결국에는. 그렇죠. 당연히 좀더 남들보다 빠르게 학습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이자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소수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영민한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좀알수 있는 뭐 지표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내가 더 빨리 뭐 성장하는 그런 사람인지 좀 그런 것들을 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함. 솔직한 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거울을 보고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방문 닫고 거울 딱 보고 진지하게 내가 나를 쳐다보면서 고민을 해보면 답이 보여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평균일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 정도만의 노력을 기울였냐? 그 답은 사실 본인이 제일 잘알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그럼 만약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해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대출을 조금만 받거나. 네, 좀더 보수적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네. 요즘 그 재테크 어쨌거나 1차적으로 이제 목표하시는 금액들이 1억 원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뭐 특히 20대들한테 1억 원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고. 1억 원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저축 아닐까요? 저축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의 좀 대답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대고 뭐 종잣 돈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라고 했을 때 네. 투자 수익률로 1억을 만든다는 거는 10배가 그러니까 10배로 키운다는 그쵸. 거거든요. 네. 당연히 실력이 없으니까 10배로 투자 수익률로 이렇게 10배로 키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즈음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이고 네. 내가 쓰는 비용 그러니까 네. 나가는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였기 때문에 네. 저축을 하기에 되게 좋은 조건을 갖췄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 저축 액수도 적지 않을 것이고 네. 그거를 착실하게 모으다 보면은 네. 1억으로 달성하는 게 저축 네. 그러니까 저축의 속도가 네. 투자 수익의 속도보다 더 빠를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 저축의 속도라는 거는 사실 근로소득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20대가 뭐 1억을 모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결국은 좀 연봉을 높게 주는 시장에 들어가는 걸 일단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 가장 빠른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가장 쉬운 방법 아닐까요? 쉬운 방법. 그러니까 쉽다는 게 회사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게 아니고 제가 네네네.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얘기한데 그 제일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방법. 네.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네. 고액 과외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는 그러니까 자녀를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네. 제일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건 주식 투자랑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네.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뭐그 성장일기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분명히 다뤘을 것이고 네. 특히 20대라고 하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도전을 할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보고 그쵸. 특히 네, 사업 그쵸. 이런 부분에서 네. 뭐 장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직장을 들어가는 건 좋지만 못 들어가면 뭐 내가 장사라도 해야지 라고 네, 그쵸, 그쵸.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 주변에도 많이 봤지만은 네. 특히 대학 나와서 장사 네. 시작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과감하게 그런 쪽에 뛰어든 분들 보면은 네. 한몇년 사이에 네. 직장 다니는 또래 친구들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법은 어찌 됐든 뭐 그게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간에 네.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버는 돈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투자를 위한 소득 확보는 최대한 오픈,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오픈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좀 젊은 분들이다. 20대다. 그렇다. 네. 그러면 작가님이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네. 대학생일 때는 사실 이제, 네. 물론 이제 금수저나 은수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대부분 이제 부의 격차가 가장 최소화된 시기잖아요. 그쵸, 막 스무 살 됐을 때. 네. 네. 그럼 그때 만약에 돌아가신다면은, 좀 어떻게 좀 재테크 같은 걸 해나가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네. 전 주식 안 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전 사업했을 것 아, 사업? 같아요. 네. 아, 어떤 분류의 사업을 하실 거예요? 뭐든. 뭐든? 네. 그러면 대학도 안 가고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네. 의견의 차이는 있을 건데, 그쵸, 저라면 그쵸. 대학 안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안다면 사실 되게 의미 없는 네. 가정이긴 아, 한데, 물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상식을 갖춘 상태에서 글로 네. 돌아갔다 그러면은 저는 대학 절대 안갈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이어서 네. 지금 알고 있는 걸다 알고 있고 스무 살로 돌아갔다. 네. 그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이게 지금 시점이 지금 현 시점인가요? 아니면 제가 20대일 때. 지금 현 아, 지금 시점에 현 알고 있는 시점이다.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스무 살로 돌아갔다. 네. 네. 그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스타트업 창업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지금 어떤 돈의 규모가 네. 제일 많이 흐르고 있는 쪽이, 전통적인 상장 시장보다는 그쵸, 그쵸. 네, 벤처 자금 쪽에 훨씬 더 이렇게 돈이 유동성이 진짜 네.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기도 했고 스타트업 진짜요? 그 창업하신 분들을 많이 봤지만 네. 그런 어떤 벤처 선배들의 유동성이 네.
좀 리스크를 낮춘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돈의 흐름을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돈이 많이 흐르는 쪽으로 뭔가 들어가서 네. 일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는 게 일단 내가 부를 좀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내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을 해도 돈이 좀 많이 흐르는 스타트업에 네. 가서 일을 하고 그렇죠, 사업을 그렇죠. 하더라도 스타트업 네. 쪽에 일을 하면은 네. 뭔가 큰 돈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상장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거예요. 네.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에 가면은 네. 입사를 하면은 네.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돈을 잘 못 벌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 막 그런 회사라면은 네. 일단 네. 분위기도 좀 안 좋을 거고 언제 누가 어떤 뭐 권고사직 당할지도 모르는 그쵸. 거고 고가도 네. 괜히 더 짜게 줄 거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돈이 흐름을 잘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뭐 주식 전문가나 그런 분들 많이 인터뷰했지만 그 삼성전자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의 사실 사업 전망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은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6개월이든 1년이든 정해놓고 이제 가는 거고 네. 공장 설립 결정을 쭉 가는 건데 근데 크게 뭐 삼성전자의 상황이 변한 건 없는데 주가는 갑자기 뭐 10만 원을 갈듯 하다가 네. 뭐 6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네. 이렇게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내리는 걸까요? 그 부분은 네. 일단 주가라는 것 자체가 네. 회사의 가격인데 네. 회사의 실제 가격이 아니라 회사의 네. 시세인 거잖아요. 왜 그런 시골에 있는 횟집 가면은 네. 뭐 참돔 이런 시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시가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네. 그건 똑같은 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럼 이 시가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 네.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내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책에 이제 그거를 좀 묘사를 해놨는데 주가를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네. 일단 돈과 심리예요. 그러니까 돈은 기업이 실제로 버는 돈, 그다음에 네. 예전에 벌었던 돈, 네. 앞으로 뭐 벌 돈 이런 것들이 있고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그런 기대 심리랑 그 다음에 주가가 자체가 움직이는 그 방향이나 속도 때문에 네. 군중들이 약간 휘둘려서 더 매수세가 붙는다든지 매도세가 붙어서 이제 추세 추종이 일어나는 그 군중 심리, 그러니까 네. 기대 심리와 군중 심리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심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네. 돈은 어떤 번 돈과 벌어놓은 네. 돈, 심리는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이제 기대 심리와 실제 이제 군중들이 갖고 있는 군중 심리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오르내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돈과 심리 중에서 어떤 게좀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훨씬 많이 영향을 끼치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투자 입장에서는 돈의 흐름을 더 주목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스타일 차이가 나오는데, 흔히 얘기하는 데이트레이더라든지 네. 단타를 선호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 심리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흔히 얘기하는 가치 투자. 혹은 좀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은 돈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제 기업이 버는 돈. 네. 그래서 뭐 저는 어떤 게더 낫다 못하다의 얘기는 할 생각은 없고요. 네. 다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책에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네. 초보자다, 입문자다라고 하면은. 네. 심리를 그렇게 쉽게 지배하진 못할 거예요. 빠르게 그렇게 심리 쪽을 마스터할 수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네. 단타 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단타나 트레이딩이 나쁘다는 이유가 아니라
니네는 아직 그게 그거를 할 준비가 안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 당연히 빨리 사고 팔면 더 빨리 벌것 같잖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회사의 방향성을 맞추면은 네. 그냥 매매 자체를 드물게 한다 뿐이지 돈은 똑같이 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더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네.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한 초보자다. 아직은 잘 모른다. 그러면은 네. 일단 트레이딩은 내려놓고요. 그러니까 빠른 매매는 내려놓고 네. 기업 공부를 먼저 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돈에 대한 흐름에 대한 공부는 사실 어떤 지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 예. 지식을 공부하는 편이 훨씬 더 일단은 빠르게 뭔가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심리는 뭐 알아도 사실 이게 또 흔들리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다가가면. 예.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이 네. 뭔가 좀 기업들의 뭔가 가치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처음엔 집중하되 궁극적으로 그 후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도 아직 주식 투자를 막 그렇게 오래 한게 아니라서 예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몇년 투자해 보니까 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감이. 그러니까 저도 아직 완전히 만들어졌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되면 좀 오를 것 같은데, 올랐네. 근데 이게 뭔가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아니고 그냥 그쵸. 말 그대로 단순한 감이었는데, 이런 게 맞을 때가 한두 번씩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그런 주가 변화 자체는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의 심리의 변화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감도 좀 깨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트레이딩 같은 거는 이제 하루에 어떻게든 다 결산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사고 팔아서. 그다음에 또 존리 같은 분들은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사서 모으는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한번 사면은 대체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이제 책에 좀,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어떤 주식을 샀을 때의 적정 보유 기간은 내가 이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던 그 투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뒤를 내다보고 산 주식이다. 그럼 당연히 그건 10년 안에 팔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전기차에 투자를 할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이 산업에 투자를 할 거야. 전기차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꾸준히 늘어날 건데, 그거를 가지고 빨리 사고 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진짜로 10년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혹은 다음 달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 근데 그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반응을 할것 같아. 그러면은 진짜 딱한 달만 갖고 있어야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어떤 단기적인 미래에 생기는 이벤트를 고려를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혹은 안 벌어져서 그제 주가가, 그러니까 제가 산 기업 주가가 안 좋아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수급적으로 빠진 경우도 있었고, 혹은 내 아이디어가 틀려서 반대로 간 바람에 주가가 빠진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제가 이제 평가 손실이 되잖아요. 내 아이디어가 틀린 거면 그때 팔아야 돼요. 근데 아이디어가 틀렸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진짜 많을 그치, 많죠. 물타기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예요. 또. 예. 근데 물타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처음에 생성시켰던 그 투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물타기를 할지 아니면 좀그 아프더라도 손절을 할지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미 팔았던 좀 종목 중에서 실제 팔았던 종목 중에서 뭐 단기적인 아이디어 갖고 투자했던 사례나 아니면 장기적인 아이디어 갖고 지금까지 뭐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이런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오래 갖고 있었던 종목은 그 조선 쪽 주식인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고향이 거제도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도 조선소에 다니셨고, 오. 제 친구들의 아버지도 다 조선소에 다니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00년 중반까지 그 조선업의 호황을 제가 이제 실물 경기로 느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이 돌아오면은 꽤 길게 성장을 하는 그 경향이 있고, 네. 그 부분을 이제 그런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좀 투자를 오래 했었어요. 왜냐면 조선이 턴어라운드 한다 그래놓고 좀 계속해서 그 이연된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부 가지고 있고, 오. 이거는 앞으로 몇년더 보유를 할 각오를 하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단기적인 투자는 제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안 좋아하긴 한데, 아, 네. 제일 최근에는 이제 PCB 업체들, 오. 그, 뭐라고 하죠?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해서 보드판을 네. 만드는 그 업체들이, 네. 이건 제가 좀 늦게 따라 들어가서 네. 좀 진득하게 못 가지고 있고, 이제 잠깐 수익을 실현하고 팔았었는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네. 그쪽 관련된 업체들이 실적이 다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게 그 최근에 그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도 있었고, 네. 이런 모듈 자체의 쇼티지가 크다 보니까 그 기판을 만든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고 생산량도 네. 늘어났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후행적이긴 한데,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이 주가 반응이 단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갖고 있다가, 근데 팔아 더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한게 아니라서 좀 팔았던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주식이었는데, 증권 쪽 회사였는데, 거기가 배당을 워낙에 많이 주다 보니까 연초에 항상 배당락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연초에 그 보통 1월쯤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예전에 투자를 해서 한번 당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그 주식이 또 아니나 다를까 배당락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 제가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회복되는 거를 한 3, 4개월 걸쳐서 이익을 실현하고 나왔던 적이 그러니까 이제 배당주인데 있었어요. 배당을 노린 투자가 아니고 배당락을 보고 들어가서 회복되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네. 역발상도 있었지만 반면 교사죠.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진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 수많은 주식 중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뭐 삼성전자 샀다가 이게 너무 좀 지지부진하면은 좀 가벼운 주식도 샀다가 여러 가지 주식들 사고 파는데 책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야 하는 주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네 가지는 어떤 걸까요? 일단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데, 저는 일단 배당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배당주, 그다음에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주, 그다음에 지금은 막 적자도 나고 상황이 되게 안 좋지만 앞으로 반전이 일어나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회생주,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업력이 쌓여 있다 보니까 보유한 자산 가치만 해도 거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그런 자산주들이 있어요. 보유 부동산이 많다든지 현금이 많다든지, 그런 이제 배당주, 성장주, 회생주, 자산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서 그 기업을 구분해서 보려고 해요. 그럼 작가님은 이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의 종목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는 회생주 쪽을 회생주를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네. 회생주라고 하면 좀 구체적인 설명은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되게 정확한 의미의 회생주는 아니고, 우리나라 사업들이 사이클을 많이 타다 보니까 사이클이 안 좋을 때 사서 사이클이 좋을 때 팔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난이도라고 하면은 간이 떨리죠. 심장이 떨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들어갈 때 왜냐면 한창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떨어지는 칼날을 과감하게 잡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이게 그 약간 아 사실 이런 걸 제 감정을 실으면 안 되는 건데 그쵸. 원래 항상 역전승이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 요즘 좀 장의 분위기로 치면은 약간 여행 관련주들 좀 여행 회생 관련주들 관련 회생 그쵸? 관련 쪽으로 봐도 될까요? 예. 볼수 있죠. 볼 근데 수 있죠. 예. 잠깐 고민되는 부분은 여행주를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네네. 그 부분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먼저 반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여행이나 항공이 좋아질 거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먼저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가 오른 부분이 좀 있었죠. 좀 요즘 좀 뼈저리네. 회사주 투자할 때 약간 이게 좀 미리 선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야겠네요, 이게. 네, 무조건 당연히 업황이 안 봐야죠. 좋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전기차에 대한 장기 한 5년, 10년치 기대감을 네. 지금 주가에 다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군중 심리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10년 이상 보고 가면 좋아지겠지만 네. 중간에 분명히 굉장히 큰 하락을 겪을 거거든요. 그쵸. 네.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준비가 안된 투자자들은 다 털릴 거예요. 아무리 수년 동안 고성장하는 기업이라도 네. 중간중간에 20, 30% 정도 그 조정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절대로 못 견뎌요. 그쵸. 그냥 계속 여태까지 올랐기 때문에 따라 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못 견디는 말씀 결국에는 이게 주가에 이미 10년간의 그런 매출에 대한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매출에 대한 게 어떤 이벤트로 해서 좀 실망을 나타내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대중들이 이제 그못 견디고 판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전기차 쪽이 올해 계속 좋긴 했지만 네네. 연초에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때 2차 전지나 이런 쪽 산다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슈퍼개미 형님인데 그 네네. 형님 그때 샀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 산업의 성장성을 알고 있고 네네. 사람들이 지금 센티멘탈한 측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장 싫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네. 이걸 사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사셨더라고요. 아니, 슈퍼게미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슈퍼게미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인들이 모르는 뭔가 정보가 있어서, 그걸 우리보다 먼저 사고, 먼저 팔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실제 그분들하고 뭐 이런 2차 전지나 이런 거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정말 그런 미공개 정보들이 있나요? 있겠죠. 뭐, 저는 있는 몰라요. 거예요? 있는 아니,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그래요? 그거를, 오. 그런 거를 네. 이 시장이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분명히 우리가 네. 모르는 어떤 그런 유리한 점도 있을 거고, 아. 그런 거를 이용해서 네.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좀 개인 투자자들을 활용해서 자기네들의 네.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개인 투자자라면은 네. 어차피 나한테 그런 고급 정보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고급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결국엔 심리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네요, 여기서. 그쵸.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공부한다. 뭐 주식 투자한다 했을 때, 이제 뭐,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ROE 같은 주식이 뭐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잖아요. 우리 재무 비율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런 재무 비율들을 좀 어렵긴 하지만 꼭 봐야 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 비율을 네. 저는 약간 체중계나 줄자 같은 그런 수치를 재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대부분 P, 뭐, 머시기 그런 나오는 것들은 그 프라이스, 주가랑 어떤 특정 지표를 비교를 하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쵸. 그 비교를 하는 수치 자체가 네. 그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바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네. PER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네. 그 PER이 낮은 기업의 주가가 바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쵸.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재무 비율을 우리가 볼때 명심해야 되는 게 네. 현재의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숫자의 변화, 예상되는 변화를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PER이 40배인 기업이 아, 고평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년에 이익이 10배 성장한다면 그 미래의 이익 기반의 PER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가도 이런 미래의 기대치를 반영해서 그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미래에 대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정 이제 재무 비율이 그 수치를 보여주는 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PER, PBR 이런 수치들은 결국 현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주가의 움직임은 현 상태가 아니라 향후에 뭔가 수치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그래서 향후의 수치들은 어떻게 좀볼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죠. 아, 그래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뭐 전망치를 제시하잖아요. 뭐 주가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생각보다 그잘 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그분들도 개인들이 어떻게 이걸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투자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다음 분기 실적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서 그거 기반으로 주식 투자를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분들은 진짜 열심히 리서치를 하세요. 뭐 애널리스트 이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거를 하도 안 빼놓고 다 보는 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의류주다. 그러면 그 옷가게 옷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맨날 백화점 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뭐 홈쇼핑 이런 채널에서 옷 팔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그 홈쇼핑 방송 스케줄까지 다 꿰고 있으면서 와. 그날그날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리서치하면 당연히 좀더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거에 따라서 흔히 이제 분기 실적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게 사실 아무나 따라가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쵸. 어렵죠. 진짜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거의 10만 일처럼 온갖 산을 헤집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난그 정도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좀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좀더큰 그림. 지금은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그 여행주 이런 데 턴어라운드 비슷하죠. 지금 이렇게 안 좋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질 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쵸. 뭐 비유를 하자면 당장 내일 온도가 몇 도일지 맞추는 건 어렵지만 여름이 겨울보다 더울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겨울이면은 여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뭐 일반적인 사이클로 보면 한 2, 3년 정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보유를 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세울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다음 날에 뭔가 날씨는 알수 없지만 여름과 겨울이 온다라는 거는 알수 있다. 같아요. 굉장히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근데도 이제 책에다가는 주식 투자가 패자의 게임이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왜 승자의 게임이 아니고 왜 패자의 게임일까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패자의 게임이라는 개념은 그 예일대 기금을 운용하셨던 찰스 앨리스라는 분이 이제 그 제안한 개념인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 프로 테니스 선수들은 공격이 얼마나 잘 성공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그러니까 승패가 결정이 돼요. 근데 아마추어 테니스 이제 그 일반인들끼리 경기를 하게 되면은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돼요. 왜냐면 공격이 그쵸. 날카롭고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식 투자도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부분도 이 패자의 게임, 그러니까 지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건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실수를 해요. 그쵸. 마음이 급해서 성급하게 매수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고 뭐 그냥 사실은 안 움직여도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보를 알리 없는 사람이 엄청 고급 정보라면서 얘기한 거를 갑자기 홀린 듯 따라가 살기도 하고 뭐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안 해도 장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란 거는 영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집단이고 우리가 그 기업에 올라타기만 해도 그 기업 구성원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하기 해야겠지만, 일단 초보가 입문자가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게더 중요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실수,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실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네. 이거는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제가 그 해의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거는 특정 주식이 올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주식을 사가지고 계좌 손실이 났을 때였어요. 그 이제 얼핏 이제 일반 투자자가 생각하기에는 실수? 주식시장에서 실수하는 게뭐 주문 잘못 내고 뭐 이런 거 말고 또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뭐 주식시장에 실수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책에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갑자기 얘기 안 나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생각에 제일 큰 실수는 그건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는 거. 근데 이게 사고 나서도 기다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사기 전에 기다리지 않는 것도 그쵸. 그 되게 힘들죠. 일단은 적정한 가격을 찾는 그 공부를 미리 해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날 갑자기 막 5%, 7%씩 올랐어요. 다음날 사고 싶어서 막 사람들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그쵸. 엉덩이 들썩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올랐으면은, 그날 오른 거에 수익을 낸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쵸, 당연하죠. 그럼 팔다 보면 다시 또그좀더 빠지는 가격대 오거든요. 그쵸. 그걸 못 기다려요.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너무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내가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못 팔고 버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점에, 완전 최고점에 그런 막 주가가 오버슈팅할 때 신나서 따라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그쵸. 그건 극복 못해요. 제가 생각에 큰 실수를 안 하고 어떤 적정하게 너무 비싸지 않은 주식을 사면은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한 3년 기다리면은 본전 이상은 다 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급등한 거를 잘못 사서 물려놓으면은 그거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되겠지 해서 진짜로 몇년 동안 기다리면은 돈도 잃고 시간도 잃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실수라는 게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이나 철학에 대한 부분이 관련이 깊네요. 예, 제가 책에서 그런 실수 유형 적어놓은 거에서도 좀 그런 마인드 컨트롤에서 실패한 부분들도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패자의 게임이라는 그 개념의 연장선으로 당연히 지금 뭐 그런 기업에 대한 공부도 더 해야겠지만 처음에 어떤 매매나 이런 그 실전에서의 손실률을 막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컨트롤을 하고 이제 단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작가님은 주식 투자할 때 정보들을 어디서 얻으세요? 저는 그냥 안 가리고 다 보는데 일단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는 책을 되게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흔히 예를 들어 수학 공부라고 하면 수학의 정석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정석이라고 볼수 있는 자료는 기업의 사업 보고서. 그건 전자공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기업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IR 그 인베스터 릴레이션 맞나? 그런 이제 IR 자료가 있어요. 홍보 자료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 뭐 산업 리포트도 있고 기업 리포트도 있고 그리고 뉴스 신문 기사 이런 것들도 어떤 투자에 대한 힌트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좀더 열심히 보는 분들은 수출입 통계, 뭐 그런 산업 통계 이런 정책 자료 이런 것들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즐기는 것 중에서 뭐 블로그, 텔레그램,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단톡방 이런 것들도 꽤 많이 하나 그쵸. 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스터디 모임을 해서 네.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끼리 서로 종목 발표하고 이제 피드백 주고 그런 것들도 네. 있죠. 저도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하세요 이거를? 매일 다 하진 않고 네. 그냥 그때그때 그때, 예. 너무 많은데 이거 진짜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는 꼭 보셔야 된다 세 가지 정도만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네.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네.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 그 성장일기 채널에 나와서 하기에는 그런데 일단 유튜브를 좀 끊어야 되고요. 유튜브 끊어야 돼요. 네. 제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네. 공평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쉬워서 보기 잘 찾게 되는데 네. 시간적으로는 이 영상의 러닝타임만큼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아,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보는 걸 말릴 수는 없겠지만 네. 보는 시간을 꼭 옛날에 엄마 아빠가 텔레비전 보는 시간 정해주는 것처럼 에이. 유튜브나 이런 소화하기 쉬운 정보들은 딱 보는 네. 시간을 정해놓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 네. 네. 그리고 책으로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네. 아까 그런 뭐 패자의 게임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실수를 하지 않는 거라든지 그런 마인드셋적인 측면을 책에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랑 증권사 리포트 정도는 초기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보고서는 당연히 그 기업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은 뭔지, 그다음에 네. 재무제표 숫자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진짜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로우 데이터고, 네.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는 우리보다 훨씬 익숙해져 있는, 이 시장에 네. 익숙해져 있는 전문가인 애널리스트 분들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주관이죠. 근데 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나 이런 그 정보들을 수집해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결론을 내린 자료예요.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투자 언어 그런 네.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사업 보고서랑 증권사 리포트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근데 그 사업 보고서가 엄청 많잖아요, 진짜. 같아요. 네. 그걸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숫자만큼인데 네.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면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는 무조건 봐야죠. 작가님이 어쨌거나 이거 몇년 동안 주식 투자 해오면서 지금 실력을 쭉 키워오신 거잖아요. 네.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게몇년 되신 거죠? 저는 2014년 가을에 아니, 그럼 시작했어요. 거의 이제 7년, 8년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8년 동안 이제 해보니까 주식 투자를 이제 실력을 키우는데도 좀 지름길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주식 투자 실력을 좀 빠르게 늘릴 수 있을까요? 전공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이게 투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이 됐든 그 운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운이 작용한다는 거를 걷어낸 상태에서 정석적으로 제일 빠르게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루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내가 아무리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도 체육관 가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할애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더 효과적으로 초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루틴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기업 한개 정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보고서 뭐 거창할 필요 없이 나는 이 기업을 이렇게 공부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매수할 만한 가격대인지 아닌지 정도의 판단까지 그거를 일주일에 하나 정도 기업 한개 정도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매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뭐, 휴가 한 2주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50개의 기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공부한 데이터에. 2년을 하면은 100개예요. 100개 정도 공부하면, 그 중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 최소 10개는 나와요. 그쵸. 그리고 뭐, 사실, 투자라는 게 많이 발굴할 필요도 없어요. 한 100, 뭐, 100개 기업 매매해서 그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저한테 큰 수익을 주는 기업이 두세 개가 안 돼요. 근데 그 기업들이 한해 장사를, 한해 농사를 다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초보가 2년 동안 100개의 기업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뭐 쉽진 않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본인만의 유니버스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투자할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초보 탈출하는 데는 나쁘지 않은 것 그럼 그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아, 나는 진짜 너무 직장도 너무 빡세고 해서 아예 공부할 시간 아예 없다. 이런 공부할 시간 없다고 말하는 직장인들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업 공부에 시간을 들일 수 없는 분이면 직접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못해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그쵸.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꼭 직접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간접 투자를 해도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내 능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돼요. 왜냐면 난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고 실력이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능력을 발휘해 주냐? 내가 투자하는 주체의 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를 해 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치면은 내가 삼성전자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투자를 한다고 쳐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과를 줄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직원들이 막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돈을 그렇죠. 벌어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 능력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해준 상식적인 방법에서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그 책에는 몇 가지 샘플을 제시하긴 했는데, 최대한 수동적으로 내 의견을 배제하고 가급적 분할 매수하면서 수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펀드에 가입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펀드 이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펀드도 좋죠. 근데 아마 여태까지 리코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액티브 펀드의 성과가 그렇게 그쵸. 이제 그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펀드도 결국에는 자기의 능력이 개입이 돼야 돼요. 뭐냐면 유능한 펀드를 골라야 되잖아요. 종목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 펀드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제 ETF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TF도 비슷하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수 ETF나 그 정도는 간접 투자로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섹터 ETF다. 그 섹터에 대해서 내가 공부가 안돼 있으면 그걸로 수익 못 내요. 결국 그 공부 안 하는 직장인들은 지수 ETF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네요. 그런 방법도 있고 제가 책에서 소개한 것 중에서는 뭐 진짜 작년 코로나 사태처럼 말도 안 되는 폭락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그냥 현금 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10년 기다리는 아, 근데 공부 안 되면 그것도 무서워서 못 잡잖아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사실 쉽진 않죠. 뭐 이제 그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제가 주변에 그냥 친구들이나 주식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한테 그뭐 주식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공부할 거 아니면 삼성전자나 사 그러는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의 1위가 지금 삼성전자고 거의 한 20년 동안 그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국가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그 기업의 어떤 경제 바로미터가 될수 있고 그만큼 그 유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인재풀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점에서 유리해요.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똑똑한 인재들이 모인다면 확률적으로 돈을 잘벌수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최대한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른바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30대 나이에 제가 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자산 1,500만 원으로 5년 만에 파이어족이 됐다.
아, 그거 좀 이렇게 뭐 이상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그렇게 본것 같아요. 뭐 회사에 좀뭐 저축도 엄청 열심히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주식도 하고, 뭐다한 건데. 예, 네, 계속, 그러면은 예. 네. 네. 질문이 어떤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이오족이 5년 만에 될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제가 대외적으로 제 소개를 할 때, 좀, 무리해서 일찍 은퇴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자산으로는 은퇴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일단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걸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 액수가 아니라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내가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으면, 일단은 그쵸. 뭐라고 그래,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왔던 것도 어떤 수도권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들어왔던 그런 좀큰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려왔던 거고, 그런 식으로 주거비도 줄이고, 뭐 생활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요금제도 내려오면서 알뜰폰으로 바꿨어요. 뭐 그런 식으로 사소한 거를 아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벌수 있는 것 중에서 좀 소극적인 소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늘리려고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제가 노동을 엄청 많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 뭐 투자 같은 것으로 이제 그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제 돈을 쓰는 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쓰면서 내 지출을 통제하는 구조.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액수랑 상관없이 내가 이제 뭐랄까 타협된 자유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것 근데 제주도가 그 물가가 좀 비싸잖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주도로 여행을 가느니 동남아로 가는 게 낫다, 더 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주도라는 그 뭐랄까 그 지역이 뭔가 30대 이른 파이어족의 선택지로서는 뭐큰 매력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그 부분은 주거비가 제일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수도권에서 쓰던 주거비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집값의 차이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돈을 버는 구조는 다 그냥 집 안에서도 할수 있어요. 그 진짜로 집 안에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트북을 놓을 곳을 위해서 월에 몇백만 원씩 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주도를 선택을 한 거고, 실제로 뭐 투자자가 아닌데 제주도로 내려온 친구들이 꽤 있어요. 여기 와서 사귄 친구들인데, 다들 이제 그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만의 새로운 일을 하러 내려온 친구들인데, 주거비가 많이 세이브되다 보니까 다 회사에서 돈벌 때보다 많이 벌어요. 거의 다. 제가 여기서 사귄 친구들은 다. 이거 약간 제주 이주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였을 텐데, 물론 실패 사례도 있겠죠. 뭐 집세고 돌아간 분들도 있을 건데, 주거비 측면에서 이제 좀 세이브되는 게 많았었어요. 작가님께서는 지금 뭐 단순히 주식 투자 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엔잡러로서 이제 집 안에서 일을 하시면 돈을 버시고 계신 거잖아요.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거고, 결국에 투자라는 게. 작가님에게 투자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인가요?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먼저 쓴 책이 이제 파이어족 관련된 책이었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책에 잠깐 소개를 하긴 했었어요. 저한테 있어서 자유를 추구하는 건 되게 중요한 숙제고, 근데 자유라는 게 경제적 자유만으로 구성되진 않았거든요. 그쵸, 그쵸. 어떤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쓸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쵸. 신체적 자유가 있어야 될 거고, 뭐돈 많고 이렇게 건강하더라도 내가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마음 상태, 정신적인 자유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신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 요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제가 제 자유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자유는 네. 제 인생의 33.33333%인 거예요. 아, 3분의 1. 네. 그래서 그 투자는 네. 그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주는 어떤 중요한 재료 같은 거죠. 그 기둥을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뭐그 철골 콘크리트 같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그 고민을 덜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신체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시간을 벌어다 준 그런 이제 고마운 존재죠.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에 사실 요즘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네. 심지어 매몰되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경제적 자유 이루기 위해서. 네. 작가님은 그세 가지 자유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자유예요? 일단 정신적인 자유가 제일 고차원적이고 제일 궁극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신적인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네. 경제적인 자유나 신체적인 자유가 꼭 수반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도 네. 향후 몇년 동안은 그 재테크 붐, 돈벌이 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그쵸. 돈을 못번 사람뿐만 아니라 번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돈은 있는데 뭐가 지금 결핍돼 있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네. 정신적인 자유를 찾는 방법론이나 어떤 네. 정신적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다시 강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은 항상 트렌드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쭉 이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남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직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네. 앞으로의 숙제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경제적 자유, 투자, 네. 재테크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네. 더 건강해지는 방법,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도 계속해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작가님 제주살이 하시면서 이 자유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비교할 수 없죠. 아, 진짜요? 예. 네. 비교할 수 없죠. 다시는 안 오실 것 같은. 제주도에 계속 계시겠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 집값 너무 높아져서 가지도 못해요. 아, 근데 이제 뭐, 네. 확실히 이렇게 머리를 좀더 쓰니까 네. 위치와 상관없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서울에 집한채 정도는 사놓을 것 같긴 한데, 아, 다시 네. 살러 돌아갈 것 같진 않아요. 네. 요즘에 대주식에 대한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저자님의 책을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제 책의 내용이 뭐 네. 고차원적인 건 아니에요. 모르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알기가 어렵진 않은데 네.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 위주로 좀 필수적인 상식 위주로 책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책의 네. 소개를 보신 분들이 고민이 된다. 내가 이 책을 위해서 뭐 10,000원을 써도 되는 건가? 그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일단 그 서점에서 네. 목차 한번 쫙 보시고 그게 내가 볼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이미 판단이 될 거예요. 거기서 아. 한번 결정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샀다. 네. 그러면은, 일단 한 번은 정독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거기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네.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나는 여기 나오는 내용 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러면은, 네. 주식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냥 능동적 투자를 하지 말고, 네. 책 뒤에도 소개를 했지만 간접적인 투자만 하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고. 네.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까지는 내가 소화를 못해. 그런 분들이 어설프게 직접 투자하면은 100% 돈 잃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책을 고민하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쓰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 초보다 혹은 입문자다, 재테크 초보다라고 하는 분들이 네. 앞으로 투자 방향을 내가 진짜로 열심히 해서 직접 네. 투자로 수익을 올릴 것인지 네.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지금 내가 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간접 투자로 좀 더 시간적인 부분에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 그거 그 두 가지 방향성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 책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많이 읽었는데 여신우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어떻게 보면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 사이에 그 작가님의 인사이트가 녹아들어 있어서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포인트 좋았어요. 아까 말했던 뭐 1,000만 원밖에 모일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새로워서 좀 읽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고 아 뻔한 책이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들 뭐 관심 있는 것들 한두 개 보시면은 아마 여신우 작가님만의 뭔가 인사이트를 좀 독자분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또 깨알 같은 메리트를 또 이렇게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 사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주변 사람이랑 저를 비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에 저는 진짜 그런 돈을 번 것보다 훨씬 큰 어떤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구도 결국에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잖아요. 돈 때문에 내가 아쉬운 행동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을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한데 그런 부분에서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도 그렇고 인생을 더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도 그런데 남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남이랑 나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투자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바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뭐 벼락부자, 벼락거지 막 이런 신조어들이 판을 치고 막. 근데 내가 나는 벼락 맞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벼락을 찾아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묵묵하게 내가 추구하는 길을 따라서 나는 벼락을 피했어. 뭐 좋은 벼락이든 나쁜 벼락이든 피했어. 그러면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거든요. 근데 괜히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휘둘리면서 내가 잘하고 있던, 잘 닦아놓고 있던 내 길을 괜히 벗어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더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즘 참 주변이 혼란스러운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그다음에 나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내 페이스로 내 인생을 성취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끝으로 그 이제 1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있잖아요.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 좀 기대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조금 그 무리하지 않는 걸까요? 좀. 되게 제가 멋있는 얘기인데 갑자기 또 이런 실용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저 개인 의견인데.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철저한 간접 투자. 예를 들어서 지수에 투자한다든지 그 시총 1등주에 투자한다든지 내가 내 판단력을 배제한 투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연에 10% 정도는 늘 수 있는 거거든요. 두 자릿수. 이론적으로 주식시장을 통째로 사서 100년 정도 그 보유했다고 하면은 한 7, 8% 정도 연평균 성장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한 두 자릿수 전후 정도가 철저한 간접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내가 좀 더 운용을 잘해서 종목을 잘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한 20%를 목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평균 20%. 연평균 20% 너무 가짜나 보일 수도 있는데 워런 버핏이 50년 평균 수익률이 19%인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만 유지할 수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는 실력이 좀 쌓이다 보면 그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어요. 보유 자금이 작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처음부터 욕심내는 것보다는 처음에 한 20% 정도 목표로 하고 관리를 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벼락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 기대하셔가지고, 아, 예. 그분이 좀 짚어준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내가 실제로 낼수 있는 어떤 실력적인 수익률을 떠나서 내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50% 이상, 100%, 200% 이런 거를 1년에 벌겠다라고 목표를 잡잖아요. 100% 실수예요. 실수하면 손실이 나고 한번 손실이 나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멀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결과적으로는 내 기대 수익률을 높이면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 수익률 자체를 낮췄다가 좋은 성과가 나면 그거는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처음부터 내 눈높이를 너무 높였다가 실수하지만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싶어요. 네. 앞으로 알머리 제이슨 유튜브 채널에서 좀더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그 방대한 사업 보고서도 많이 정리해 주시고 네. 리포트도 좀 쉽게 풀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저도 또 열심히 부담을 주네. 보겠습니다.